현대는 2017년부터 소형 SUV의 인기에 탑승하기 위해 코나를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덕분에 SUV 라인업이 소형과 준중형, 중형, 준대형으로 잘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코나는 처음 출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싼의 판매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형 SUV 세그먼트의 점유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아예 다른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잘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차량을 보더라도 현대가 연상될 수 있을 만한 강한 패밀리룩의 부재로 항상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세대 코나 풀체인지는 최근 출시한 GN7 그랜저 풀체인지 7세대 모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현대차도 이와 유사한 패밀리룩이 강하게 적용될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올 뉴 코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개된 신형 코나는 2023년 1월에 N라인을 포함한 1.6 터보와 2.0 자연흡기의 내연기관, 1.6 가솔린 베이스의 하이브리드를 먼저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고성능 버전인 코나N과 코나 일렉트릭을 라인업에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스타리아나 그랜저 풀체인지와 유사하게 전면부 후면부에 일자형 라이트바가 적용되어 있고, 일렉트릭에는 아이오닉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파나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형 코나의 디자인을 보면 최신 현대 자동차 디자인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소비자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시키기 위한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현대가 통일감 있는 디자인 제작에 열을 올리는 건 박수쳐주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번 코나 풀체인지의 디자인은 일렉트릭 모델이 가장 먼저 완성이 되었고,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서 내연기관 모델들에게 맞게 수정을 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은 전 버전에 비해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크기 또한 현재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커진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반떼 CN7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디올 뉴 코나는 전작 길이보다 145mm 길어졌으며, 휠 베이스는 60mm 넓어졌습니다. 직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또한 전작보다 커진 크기였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소형 SUV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게 대세니까 그렇겠죠? 게다가 이번 모델은 끊기지 않고 일직선으로 마련된 직선형 라이트바 덕분인지 차량이 더욱더 넓어지게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라인 자체가 더욱 매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 디자인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항은 광폭적인 수준의 크기로 제작된 디스플레이의 크기인데요. 10.25인치로 제작된 셀토스나 니로보다 약 2인치 커진 수준의 압도적인 크기가 인상적입니다. 이것도 거거익선인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그랜저 풀체인지와 캐스퍼의 사례와 같이 현대의 H 엠블럼이 삭제된 모습이 특이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공개될 산타페 풀체인지도 그렇고, 현대가 점점 핸들에서 현대 엠블렘을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코나의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